선태 종은 불교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가르침은 소승에서 설교하는 장교입니다. 장교는 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이 있으면 멸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함장의 진리입니다. 아함의 가르침은 광범위하게 생멸사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계에서 새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멸사제 진실에 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조건인 생멸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생사제는 모든 법은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법은 오직 화한 것이지 실제 이치는 공화입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법은 환영이고 화한 것입니다. 체가 공화입니다. 여기서 모든 법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그저 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통증도 환영입니다. 통증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환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며 화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화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기 없었습니다. 실제의 체는 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꿰뚫고 진정 이해하면 여러분은 고통이 고통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집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전에 장교가 매우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지식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진실을 움켜쥡니다. 이 지식에 집착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나쁩니까? 사람들이 생멸이라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이 작은 지식을 움켜쥡니다. 그들은 이 작은 지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은 아주 적지만 그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이를 좁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게끔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이전과 현재의 지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가 오직 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것은 팽창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지식을 무한이 되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한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순간 내려놓습니다. 그 지식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알지만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식에 집착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 모든 고통이 지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옳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뜻을 강요해도 괜찮아. 이것이 인류의 병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전쟁을 하고, 암하고 전쟁을 하고, 말라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범인은 작은 지식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에게 생멸사제에 대해서 가르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해탈한 후에도 거기에 도달하게끔 도와준 그 지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통교라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아라한 혹은 소승 수행자들의 병입니다. 그들은 법에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해탈하게 도와준 지식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인 장교에서 생멸사제를 설했습니다.
첫째, 고통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둘째, 집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계속해서 층마다 겹겹이 쌓입니다. 한 층을 제거하자마자 더 많은 고통이 밑에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은 무섭습니다. 셋째, 고통이 전혀 없을 때 고통은 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진실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멸사제를 가르친 때가 소승장교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소승장에서 아란에 도달하면 무학의 위치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몇 명이 아란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느낍니다.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뛰어난 부처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만족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다음 단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통교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은 없다. 고통은 실제가 아니다. 내가 고통에 대해 가르친 것, 그 지식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대해 가르친 것은 실제 집이 아닙니다. 멸에 대해 가르친 것은 멸이 아닙니다. 도에 가르친 것도 도가 아닙니다. 도가 도가 아니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아라한은 작은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진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지식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다고 매우 확신하는 것은 병입니다. 부처님은 소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법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출세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출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출세간적인 지혜마저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불교적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지식을 전수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의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전체 진실이 아니다. 그것에 매우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상할 때 내려놓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 친구와 얘기할 때, 남자친구에게 미소를 지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법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법상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떻게 명상하는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명상을 할 때 어떤 법상을 보든지 간에 이것은 멸제이다라고 말하고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려놓지 않아도 되지만 명상할 때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란에 도달하면 이 공에 대한 지식을 없애기는 소승에서는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부족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아라한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승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감사히 합니다. 아라한들은 거기 도달하여 신통력을 갖추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매혹되고 그들의 힘에 매혹됩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다니면서 마화 귀신들을 물리칩니다. 아라한은 논쟁에서 누구든지 이기며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급박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진전하는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힘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것은 마치 연료가 가득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 써버립니다. 아라한도 업보를 겪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끝냈지만 업보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들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업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누구도 업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식을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법상을 잡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식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정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사제라고 합니다. 고는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각 차원 존재에는 독특한 고통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수한 개가 존재합니다. 집은 무수한 상이고 84,000의 번뇌가 있습니다. 멸은 무수한 나타남이고 모든 바람을 포함합니다. 돈은 84,000 법문이 있어서 무수한 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살승의 권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개념을 전할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무작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종의 초조 위산조사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산대사의 스승은 우리 선종을 퍼뜨리기 위해서 위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거기 갔지만 돈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작입니다. 그는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마을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불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무엇을 합니까? 마을에 가서 절을 짓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절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상호가 이롭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장교입니다. 그것은 오직 아라한의 단계입니다. 공생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님들이 마을 사람들을 돕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돕습니다. 이는 의존입니다. 반면에 궁극적 진리는 의존관계가 없습니다. 무작입니다. 쌀이 없으면 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화 스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선화상인이 말씀하시길 돈이 없으면 쓰지 말아라. 옷이 없으면 입지 말아라. 음식이 없으면 먹지 말아라. 물이 없으면 마시지 말아라. 추우면 얼어 죽어라.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무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단계의 보살법입니다. 이는 보살승의 마지막 법문입니다. 우리의 선법맥의 조사는 위산에 갔습니다. 그는 과일을 따러 가지 않았습니다. 위산대사는 물을 마시러 강에 가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들이 과일과 먹을 것을 공양했고 그래서 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작위 합니다. 나는 복이 많아서 걱정할 게 없어 라는 생각조차 거기 없습니다. 내가 굶어서 혹은 목말라 죽을 거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무작은 무슨 뜻입니까? 무작은 모든 법이 실제로 실상임을 이해합니다. 고통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집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죽음의 귀신이 아라한에게 다가오면 아라한은 나가라고 합니다. 귀신은 바로 거기서 멈춥니다. 귀신을 뺨을 때리면 귀신은 바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춥니다. 그것이 아라한의 정신력입니다. 그 행위는 아직도 업을 짓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살은 말합니다. 날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내버려 둡니다.
그는 많은 힘을 아낍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를 진정한 지혜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를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는 업을 짓는 것입니까? 업을 짓습니다. 어떤 종류의 업인가요? 당신은 관여를 합니다. 관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일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이란 돕지만 당신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궁극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이라고 합니다. 돕지만 돕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나한테 잘하게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꼭 도와야 돼. 그녀는 잘 모르겠어. 안 도와줄 거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미리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입니다. 프로그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은 돕고 내일은 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날은 모릅니다. 그것이 무작입니다.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업을 짓지 않고 돕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의 문제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아직도 도와야 할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불보살님이 말합니다. 나일은 돕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돕는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그때 생각을 하지 않는 듯이 나는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이 숨 쉴 때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게 생각 없이 행을 합니다. 아라한드는 자신들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도와. 하지만 불보살님 말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들을 도와. 불보살님은 좋고 좋지 않음, 돕거나 돕지 않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